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3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주 시니컬한 칼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조갑제닷컴에 꾸준히 글을 써오신 분인데 류종열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이 신물나는 의료개혁 또는 의료계약 논란, 이제는 각자 선택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끝내자, 자, 이런 제목인데, 자, 이 의료대란의 주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박수부대가 된 국민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의대 교수들까지 일부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의협과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답시고 심포지엄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촛불집회도 계획 중이다. 의협과 의대 교수들은 이런 일 하지 말고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행동을 하거나 정부에 압박을 주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성명서 발표하는 것은 뭐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적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행위들은 그냥 자신들 위안이거나 체면치료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후배들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불신만 쌓이게 할 뿐이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사직을 하라. 의대나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핑계 대지 말라. 사직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병원에 나가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사직 수리되지 않아도 병원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은가. 사직한다고 그런 쇼를 해놓고 이제 와서 사직도 안 하고 언론에 나와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 글쎄, 의대 교수들이 뭐 쉽게 사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이제 와서 왜 철회하는가? 자신들이 실천에 옮기지 못할 일을 입으로 내뱉지 말던가. 저도 이 부분에서 좀 갸우뚱했었는데 전이 교협이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뭔가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언했던 이 휴진을 철회했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좀 실망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연일 의사 면허 정지 취소한다고 겁박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박민수의 모습이나 의대 교수들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사직서 낸 의대 교수들이 진작에 그대로 사직만 했더라면 또는 공언한 대로 일주일 휴진을 결행했더라면 이 논란도 끝을 봤을 것이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거나 일주일 휴진하면 대학병원이 올스톱 됐을 것이고 그러면 진짜 의료대란이 발생해 보건복지부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에 미련이 남아서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자신들이 공언한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없었던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의협도 마찬가지다. 쓸데없는 발언들로 국민들에게 의사들 이미지만 나쁘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조용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기만 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촛불집회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해보았자 국민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밥그릇 챙기려 한다고 반감만 더 사게 된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들도 적자가 나서 못 견디겠다면 그냥 문 닫아라. 괜히 전공의들 설득해 복귀하도록 해서 병원 정상화시키려 하지 마라. 자, 지난주까지 그 복지부가 공문을 보냈었죠. 상급 종합병원들이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1대1 면담을 거친 이후에 향후 어떻게 할지, 복귀할지 여부 등을 다 회신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나 뭐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병원들도 이건 순리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그냥 수리해줘서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오히려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운영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을 갈아서 병원 운영할 수 있는 시절은 앞으로는 없다. 정부의 의료개혁 또는 개악으로 청춘을 갈아넣는 전공의 생활이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전공의들이 알아버렸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병원과 의대 교수들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의료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뭔가 각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기존 기성 어떤 의료인들, 선배 의료인들처럼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장밋빛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절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의료대란 이면에 자리 잡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굉장히 큰 절망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대학병원은 진료와 수술을 계속하려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도 전문의를 더 고용해 운영하든가, 적자로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으면 된다. 병원 문 닫으면 암 환자 등 3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짐짓,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듯이 말하지 말라. 그건 이 사단을 만든 정부가 책임질 일이며 정부의 의료 계약에 박수를 친 국민들의 자업자득일 뿐이므로 병원 측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젠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되거나 정부의 의료 계약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기 힘든 국면으로 넘어갔다. 차라리 일시적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가부간의 결정이 빨리 나는 편이 의료계나 국민들에게 더 낫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나 국민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지고 그 부작용과 손실은 더 커질 뿐이다. 정부도 엄포만 놓지 말고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를 시행하라. 휴학계 냈거나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은 유급을 시켜라. 그래야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자신들의 행로를 선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 아닌가. 면허 정지나 취소, 유급 조치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공이나 의대생 요구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든가. 뭐 원점 재검토는 안 하겠죠. 그러면 순리대로 사직서 수리해 주는 게 맞죠. 사직서 수리해 주면 전공이들 아마 복귀할 사람들은 일부 복귀하겠죠. 필수과가 아닌 뭐 피안성정이라고 하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아마 일부 복귀할 겁니다. 문제는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더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귀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뭐 다른 병원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순리대로 사직서를 수리해 주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꾸 순리대로 하지 않으려니까 이런저런 해결도 안 되고 무리수만 더할 뿐입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휴학계를 했으면 휴학계 처리를 해줘야죠. 휴학 처리를 해주는 것과 유급 처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급을 당하게 되면 이미 낸 등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정상적인 휴학과 그 처리는 아니 낸 등록금도 돌려줘야 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학계도 정상적으로 수리해 주는 게 맞다. 이미 6월입니다. 이게 절대 이거 수업 복귀도 안 할 뿐더러 수업 재개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될지 않을 상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다는 국민들이 태반이고, 똥이 될지 된장이 될지 시행해 봐야 알 수 있는 아둔한 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이상 별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의료계약의 쓴맛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료계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해 가면 될 일이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떠들지 말고 정부나 의료계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더 이상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칼럼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은 거칠고 극단적인 내용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대한민국 의료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죠. 그리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지금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모든 분야에서 순리대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해주고 의대생들 휴학계 네, 다 승인해줘라. 그리고 각자가
내살 길을 찾는 각자의 선택을 하면 될 일이다. 이 칼럼에서 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자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를 아직도 미련을 두고 기다리는 정부부터 좀 정신 차려야겠죠. 감사합니다.